시작을 누워서 하는 푸시업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위치를 찾아주실 건데 밀었을 때 어깨 아래 손목이 오는 위치를 잘 찾아주셔서 일단 누워주시고요. 자, 팔꿈치는 구부려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완전히 구부리게 되면 지금 무게가 걸리지 않죠. 살짝 무게를 약간 밀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인헬하면서 기다리고요. 엑셀하면서 팔꿈치 피면서 발을 위로 밀어주실 건데요. 날개뼈 사이 멀어지게 이 정도까지 미는 게 아니라 중립까지만 팔 밀어주세요. 인헬하면서 천천히 컨트롤해서 발을 얼굴 쪽으로 다시 가져오고요. 아직 무게 걸려 있습니다. 엑셀하면서 팔 펴요. 후. 팔꿈치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마시고 천천히 바가 얼굴 쪽으로 가져오고요. 이때 스캐폴라 플레이. 팔꿈치 각도 들리거나 너무 모으지 않게 엑셀하고 팔 펴고 하나 더 하시죠. 인헬하면서 팔꿈치 구부려서 컨트롤로 가지고 오고요. 엑셀하면서 팔 펴고 네, 동작 끝내줄게요.